허리 앞으로 밀기 요추 신장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리 척추를 똑바로 세운 자세에서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밀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최대한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척추 기립근, 장요근 등이 강화됩니다. 허리 옆으로 뉘기 요추 신장 운동입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허리 척추를 똑바로 세운 자세에서 상체를 옆으로 뉘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상체를 최대한 옆으로 뉘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요방형근, 외복사근이 강화됩니다. 허리 좌우로 들기 요추 신장 강화 운동입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허리, 척추를 똑바로 세운 자세에서 상체를 옆으로 틀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상체를 최대한 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외복사근, 내복사근, 척추 기립근 등이 강화됩니다. 골반 좌우로 들기 요추 흉추 신장 운동을 해봅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허리 척추를 똑바로 세운 자세에서 한쪽 골반을 틀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골반을 최대한 늘어서 척추를 꺾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요방형근, 외복사근 등이 강화됩니다. 옆으로 뉘기 요추 흉추 신장 운동입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허리 척추를 똑바로 세운 자세에서 양팔을 목 뒤로 깍지를 끼고 허리를 옆으로 뉘어서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옆으로 최대한 꺾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요방형근, 광배근, 하승모근 등이 강화됩니다. 옆으로 뉘어 틀어올리기 척추 신장 운동입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허리 척추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 양팔을 교차해 올리고 상체를 옆으로 뉘어 들린 쪽으로 틀어올려서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상체를 최대한 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요방형근, 복사근, 척추 기립근 등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숙여 틀어올리기 척추 신장 운동입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허리 척추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 양팔을 교차해 올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옆으로 틀어올려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상체를 최대한 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복근, 요방형근, 광배근, 척추 기립근 등이 강화됩니다. 다리 모아들기 요추 골반 강화 운동입니다. 옆으로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양발을 모아 들어올려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최대한 발끝을 들어올려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요방형근, 중둔근, 요추 골반 강화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골반 들고 다리 들기 척추 골반 강화 운동입니다. 아래 무릎을 굽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골반 들고 다리 올려 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최대한 골반을 들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요방형근, 중둔근 등이 강화됩니다. 팔 펼쳐 상체 들기 척추 강화 운동입니다. 엎드려 양팔을 뻗어 누운 자세에서
상체를 들어올려서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상체를 최대한 들어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요방형근, 중둔근 등이 강화됩니다. 팔을 펼쳐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척추기립근,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죠. 역시 척추가 튼튼해집니다. 팔다리 교대로 펴기, 척추 골반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왼팔과 오른쪽 다리를 들어올려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팔과 다리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척추 기립근, 엉덩이 근육,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 무릎 들고 좌우로 누이기 척추 골반 강화 운동입니다. 양팔을 벌리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들어올려 옆으로 누이고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허리가 최대한 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척추 기립근, 하승모근, 광배근 등이 강화됩니다. 교각 자세 교대로 다리 들기 척추 골반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을 세워 누운 자세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무릎을 교대로 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척추 기립근, 엉덩이 근육, 척추 기립근, 엉덩이 근육, 장요근 등이 강화됩니다. 골반 틀어 앞뒤로 이동하기 요추 골반 강화 운동입니다. 다리를 펴고 앉은 자세에서 골반을 이용하여 앞뒤로 5회씩 이동하는 운동입니다. 골반을 최대한 크게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척추 기립근, 장요근 등이 강화됩니다. 골반 좌우로 틀기 요추 골반 강화 운동입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엉덩이 뒤로 빼고 골반을 옆으로 밀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골반을 최대한 옆으로 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척추 기립근, 요방형근 등이 강화됩니다. 요추 만공 만들기 척추 골반 강화 운동입니다. 물체를 잡고 서 있는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무릎을 굽힐 때 척추를 만곡시켜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꺾어서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척추 기립근, 장요근, 엉덩이 근육 등이 강화됩니다. 한쪽 다리 뒤로 밀기 요추 골반 강화 운동입니다. 물체를 잡고 서 있는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곧게 뒤로 올려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최대한 올리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척추 기립근, 대둔근, 중둔근 등 강화됩니다.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밀어줍니다. 허리와 요추 골반 부분이 강화되겠죠. 상체 앞으로 기울이기 척추 골반 강화 운동입니다. 다리를 벌리고 선 자세에서 상체를 숙여 팔을 벌리고 약 10초 후 펴준 다음 상체를 펴고 양팔 10도 벌려 앞으로 기울여서 약 10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최대한 상체를 숙여서 허리에 뻐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척추 기립근, 대둔근, 척추 골반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